여기서 병동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일평생 간절한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집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내 집을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일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한 끝에 원하던 집을 하나 사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채 흐르지 않아서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화장실이 안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또 몇 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장만해서 들어갔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몇 년 가지 않았어요. 또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화장실 하나 가지고는 불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그래 화장실 두 개 있는 데로 가자. 그래서 또 악착같이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꿈에 그리던 화장실이 두 개 있는 아파트를 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만하면 됐다. 참 행복해하는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며 일평생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딱 세 글자로 표현되더라. 화장실. 일평생 화장실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인의 가치관, 이 가치관의 사전적 의미, 사전에 이 가치관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참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더라고요. 잘 들어봐요. 개인의 가치관이다. 우리의 욕구와 소망, 그리고 삶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한 반영이다. 가치관이 뭐냐? 삶에서 가장 내가 관심을 두는 이게 가치관이다. 가치관은 정체성과 강하게 부합하는 힘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데 도움을 주는 의사결정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치관은 내 정체성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그 안에 있다. 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사진이 굉장히 길게 적혀 있더라고. 가치관 또 계속 이어져 있어. 자신의 가치관을 정리하면 내가 추구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해서 안 될 일을 구분할 수 있다. 강력한 내면의 나침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한 다른 기준에 따라 행동하게끔 압력을 받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개인적 가치관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나는 사전에 이런 진리가 있는지 몰랐어. 어? 너무너무 표현을 잘해놨어요.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기준으로 어떤 행동을 못하도록 그걸 막아주는 게 이게 가치관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아는 일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가치관. 이건 다른 말로 저는 프라이오리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선순위. 내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 이게 가치관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이에요? 그리고 프라이오리티가 무엇이냐고요? 내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질 때문에 삶의 고통,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가치를 두어야 될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가치를 두어서 안 될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안고 있다. 오늘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이 가정이 다 깨져버린 가정. 가정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가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행복의 행복. 가정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행복한 가정을 참 보기가 어려워. 꿈과 희망으로 살아가야 할 아이들 거리를 헤매.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가 오면 집을 나가면. 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살아야 할 가정이 또 이 부부가 항과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이 가정의 가치관이 깨져버린 것. 가정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위로와 가정에 있어야 될 사랑은 없고 말이지. 가자. 돈이 사랑보다 더 중요하고 출세가 사랑보다 더 중요하고 부모를 향한 효도보다도 인류 대학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고 가치관이 다 무너졌어. 온전한 가정을 보기가 어려워. 신앙도 그래요. 오늘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예수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교회는 너무너무 많은데 참 믿음의 사람을 보기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주님보다도 물질과 명예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주님의 힘을 빌려서 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세상의 복을 누리려는 이 거짓된 신앙, 이 기복적인 신앙이 교회를 휘어잡고 있단 말이야. 이런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마음의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얼굴은 다 썩어 있어. 교회 다니면서 기뻐서 막 그냥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 못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 구경을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근심 걱정 염려가 많고 신앙의 변질, 이 가치관의 변질. 15세기 이태리가 난 세계적인 화가이며 조각가이며 건축가이며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그가 43세 때에 화가로서 아주 명성을 얻고 있을 때에 이태리의 빈코 공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는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12제자를 세 사람씩 그룹을 짓고 중앙에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오른손에 잔을 들고 계시고 양쪽에 또 제자들이 셋이 이렇게 아주 멋진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늘 하듯이 이 작품이 완성되면 그 친구들을 불러서 평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본 친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그림을 본 친구들이 너무 놀랐고 깜짝 놀랐고 너무너무 이 그림이 섬세하고 너무 완벽하니 감탄을 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친구가 이야기해요. 이 그림이 너무너무 멋있다. 근데 이 그림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은자입니다. 저 은자는 정말 실물같이 아름답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빈치는 붓을 들었어. 은자를 지워버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우리 삶을 완전히 좌우해.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혼을 좌우한다. 인간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아요. 시간도 젊음도 나아가서는 생명까지 다 바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또한 그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돼. 응?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가치 없는 인간이야. 응? 악한 일에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이거 악한 놈이에요. 육체의 쾌락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 이 동물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아름다운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산다면 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나는 도대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봐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좀 덜 가치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 참 그걸 버리기가 너무너무 아까울 때가 많아. 가서 보면 이렇게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여러 군데 이렇게 원서를 내다 보면 이 두 군데가 다 합격해서 오라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를 보면 월급을 많이 줘. 그런데 또 이 회사를 보니까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너무 좋은 직장이야. 돈이냐, 내 전공을 살리냐. 뭔가를 하나 버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참 아까울 때가 많아. 그러나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걸 위해서 하나는 버려야 된단 말이지. 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 세상에 보니까 제일이 참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이 뭐냐면 바로 배우자의 배우자.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 내가 이제 나중에 결혼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하고는 아무리 살아봐야 20년 부모하고 기껏 살아 20년 뭐 30년 치더라도 이 배우자하고는 몇 살 살이냐 요새 100세 시대는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 청년들은 야 너는 누구를 배우자로 삼고 싶냐 저건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한결같이 다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선택이다. 자, 한 사람은 정말 영화 배우 같다. 알랑루롱처럼 키 1m80. 이야, 인류 대학 인류 직장을 다 엄친아야. 너무너무 손색이 없어. 그런데 믿음이 없어. 또 한 사람을 소개시켜. 얘는 학벌도 없어. 생긴 것도 없어. 더군다나 키가 1m154에요. 그런데 믿음 미셀프. 응? 정말 믿음의 사람. 누구를 선택하냐? 응? 배우소. 내가 보니까 암만 뭐 믿음 믿음 해도 결국은 껍데기 보고 가지. 믿음 보고 가지. 그러고 결혼하니까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야. 가치관이 변질되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보고 가야 되는데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살다 보니까 이게 한 짓건 하나 이혼이에요. 일면을 넘기지 못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야. 교회 안에도 보니까 1년 안에 이혼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내 주위에 보니까 나는 주례해주기가 싫어.
그거 했다 또 헤어지면 어? 다 내 책임 아니야. 줄에 잘못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요. 어? 이 가치관은 어떤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 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걸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더라고.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잖아. 돈 몇 푼만 주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와. 주일날 만약에 아르바이트 일거리가 생겨, 야 오늘 와서 너 하루만 일해주면 100만원 줄게. 주일날 교회 안 갈 아이들 많아.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돈을 따라.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지. 요즘 이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 큰 사건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다 장로야, 장로. 어떻게든 비리를 저질러서라도 돈 좀 챙기려고 말. 뭐 큰일 터졌다 하면 보면 다 장로들이. 우리 삶의 제일 우선순위.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버릴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때부터 내 삶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근심, 걱정, 고통. 끊이지 않아.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때부터 고통이 온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단 말이야. 1924년 제8위 파리 올림픽 대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내용이 MBC의 그 스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도 이 내용이 소개되더라고. 참 감동적인데요. 스프라이즈 776회 제목은 파리의 영웅. 응? 가서 잘 찾아봐. 응? 이 올림픽 대회 때 100m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가 누구냐면 바로 영국의 에딕 리더리라는 선수. 이 출전하면 바로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100m 경기 일정이 딱 발표됐는데 첫 예선 일자가 7월 6일 주일 오전 3시와 5시였어요. 오후 3시와 5시면 주일 오전 예배하고 아무 지장이 없네요. 그런데 이 에디 리들 선수는 그날이 주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100m 예선 경기를 포기해버려. 그리고 경기가 있던 주일날 스코처커크 장로교에서 그는 간증 설교를 하게 돼.
이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과 언론은 일제히 그를 비난해요. 이 비애국주의, 비민족주의, 옹졸한 그리스도인,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음의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가정말로 그를 심지어는 영국 왕실에서 왕자가 직접 그를 찾아가서 출전해라. 그는 끝까지 굴하지 않아. 그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는 400m 경기에 출전합니다. 100m 선수가 400m를 달리는 거 쉽지 않아. 그리고 우승 후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임바우, 비치 등 세계적인 400m 우승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400m에 출전해서 100m를 달리듯이 400m를 뛰어가요. 그때 관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 저러다가 저 심장 터져 죽겠다. 모두가 가슴을 조아리고 있는데 그는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경기를 마치고 기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뛸 수가 있었느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m는 제가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는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일평생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는데 그의 전기가 나왔어요. 그게 나르는 영국이 더 블라인 스코츠맨이라는 전기가 나왔어요. 이게 영화화돼서 1982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그때 영화의 제목은 Chariot of Fire, 불수레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뛰어난 목사도 신학자도 아니지만 그는 신앙인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 나를 유익되게 하는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긴다. 뒤에 보면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살아야지.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신앙.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 오늘날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들어봐. 늘 주시옵소서.
맨날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을 그저 내 수업 천사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부려모아서 도와주는 수업 천사점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수능 시험 볼 때 보면 한국의 수능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미어터져. 수능 시험 끝나면 교회 텅텅비 아무도 새벽 기도 나오지 않아. 그들이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냐?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 대학에 꽉 붙게 해주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줘서 조금 더 대학 들어가겠습니다. 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일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정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믿음이 뭐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다 버리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만 내 삶에 손해가 오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사회생활 한번 해봐.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주일날 어렵게 들어가는 회사에서 주일날 나오라고 그래. 사장이 나와서 오늘 일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걸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아, 내 밥줄인데 이거 끊어지면 큰일 나지. 사장이 오라는데 주일 성수도 하나 못해. 내가 볼 때 그거 쉽지 않아요. 직장 하나도 신앙을 위해서 버릴 수 없단 말이야.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든지 내게 유익한 모든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첫째 그는 유대인이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자기 성장에 대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저는 이 바울을 가만 보면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났더라면 이 사람은 나중에 대제사장감이 완벽한 사람이 거기다가 그는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고. 나면서부터 천부장이 보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나는 간신히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냐 그런 내용이다. 그는 지위나 가문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상류층 사람. 그는 보니까 당대의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다. 그건 지식적으로 이 바울을 넘갈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는 한가리 보니까 철학박사, 신학박사, 문학박사. 근데 바울이 얼마나 이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인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신학 신약 공부를 할 때 배우는데 보면 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파하러 갔어요. 어? 특히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곳에 당대의 최고 학자들과 그들의 철학을 논하면서 그들을 다 굴복시켜버려요. 그 정도로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8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 첫 번째 이유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건 없었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예요? 어? 그분의 사랑을 알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깨달을 수 없단 말이야. 어? 이 자식들도 부모가 누군지 알아야지 부모의 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 부모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 부모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바울은 이렇게도 간절하게 주님을 알기를 소원했어. 주님을 알고 보니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걸 그는 깨닫게 됐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자신을 깨달아. 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 어? 주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는 또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신다는 거야.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 다 해로 여겼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사냐 이 소리. 맨날 주야 이거 이뤄주세요. 내 뜻을 이뤄주세요. 어? 그런 기도는 하지. 어?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을 모조리 다 무너뜨려 주세요. 어? 주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면 죽도록 맺대려 주시고 망가게 해주세요. 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주님을 모실 수가 있다면 내 명예도 학벌도 내 성공도
아낌없이 다 내어놓습니다.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The Christ lives in me.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신다.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얼마나 위대한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오늘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신앙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주여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여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주여 나 크게 서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살아 역사 내 뜻 내 소원 내 계획 성두리째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살아가 이게 믿음의 사람 정말 놀라운 말씀 유명한 성자인 성 어거스틴 어느 날 잠을 자다 주님을 깊이 사모하다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물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그때 어거스틴은 딱 한마디 I want nothing but Christ.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가 바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전되기 소원한다. 이제 내가 송두리째 없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 오늘 여러분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길 바라. 내 학벌, 내 능력, 내 명예. 특히 이 신앙심이 나름대로 깊다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 이 마음속에 보면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너무 강해. 하나님, 저를 세계적으로 사용해 주세요. 세계 속에 우뚝 선 내 모습을 기대하고 살아. 바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소원했어. 내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단 말이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야?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 이제는 다 똥으로 여긴다. 또 어? 참 믿음의 사람, 세상의 것 다 똥으로 여긴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 가치 있는 게 없어. 어? 아무리 물질을 가져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해. 응? 아무리 미모를 자랑해도 그거 몇 년 가지도 못해. 다시 응?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걸 깨닫는 게 믿음이야. 그걸 깨닫는 게. 딴 게 믿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란 말이야. 어? 근데 일평생 이 똥 같은 걸 얻기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매달려 가지고 주시옵소, 주시옵소. 어? 이 얼마나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냐, 있어. 응? 다 버리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려라. 어?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들. 이게 뭔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 이게 뭐냐? 다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어? 집이 얼마나 귀해? 어? 형제 자매 얼마나 귀해? 어? 어미 애비 얼마나 귀해? 내 자식 내 생명보다 전토 내 생명이. 그런데 주님은 뭘 가르치냐?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이걸 다 버리라는 거야. 버려. 그런데 왜 버리라고 하시나?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더라 이 소리. 이렇게 버리면 금세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 핍박을 겸하여 백배나 받는다. 백. 버릴 때에 주님이 다 갚아주시더라. 그리고 중요한 건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어? 오늘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은 영생의 영생. 응? 이 땅의 것이 아니야. 응?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죽으신 게 아니겠어. 응? 우리에게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외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외국 아이들이 있어요.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내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야. 빨리 그만 믿어. 어? 오늘 기독교는 영생을 믿는 그런 종교란 말이야. 어? 영생을 이 땅의 현세 축복이 아니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 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사람. 응? 이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더 큰 것을 위하여, 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현세적인 무가치한 것, 아낌없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 영혼의 것을 위하여 눈앞의 것들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버려서 안 될 것을 버리고 살기 때문에 한순간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 두려움,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단 말이야. 버려야 될 것 아낌없이 버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마약을 밀수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어떤 여인이 아이를 등에 업고 등에 앞편을 감추고 압록강을 건너가는데 기차는 저쪽에서 국경세관원이 나타나서 한 명 한 명 조사를 하기 시작해. 이 여인은 친척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썼는데 떨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잡혀 들어갈까. 그만 세관원이 오기 전에 이 앞편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려고 창밖으로 던져. 그런데 앞편을 던진다고 던진 게 어린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세관원이 다가와서 너 지금 가진 게 뭐야? 나에게는 이 어린 아이밖에 없다고 이 앞편 봉지를 들고 내놓더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우리는 버려야 될 것, 버려서 안 될 걸 구분해야 돼. 응? 정남이 없고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것, 어? 쓰레기 같은 것. 어? 이걸 찾겠다고 주님을 이용하는, 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어?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안 된다고. 세상의 것들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사람이 돼요. 빌립보 1장 20절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랴.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뉴질랜드 땅까지 불러주셔서 왜 불러주셨냐? 좀 더 가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 좀 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있어. 좀 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어. 만약에 세상에 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면 오늘 이 시간 깨끗이 버려야 돼.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시간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 이 마음으로 이 6개월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 높이 더 존귀하게 해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